자, 현재 고등학생들, 앞으로 고등학생이 될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어. 지난 8월 23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한 번에 바뀌면 학교가 너무 혼란스러울 테니까 내년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바꿔나갈지 계획을 내놓은 건데. 고교학점제가 뭔데? 뭐가 달라지는 건데? 나도 해당되나? 성적은? 대학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고교학점제 총정리.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자. 우선 고교학점제가 뭔지 설명해줘야겠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이 학점이 누적돼서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거야. 대학교와 유사한 방식이지. 그럼 나는 예체능 계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예체능 과목만 골라도 되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공통 과목들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점에 포함된다고 해.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고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르니까 각자 수강 신청한 수업에 맞춰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되지. 지금과 같은 반의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야.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이에 맞춰 조금 바뀔 예정인데 진로 상담 및 수강 신청, 학습 관리 등을 도와주실 거야. 담임선생님보다는 멘토 선생님 느낌? 만약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다면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소인수 교육 과정이라고 10명 미만의 학생들이라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을 개설해주기도 해. 그럼 이쯤에서 성적은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겠지? 지금처럼 9등급 제도로 성적을 매기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적어질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고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성적이 나올 거야.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어도 부담 없이 학점을 일수할 수 있지. 아, 물론 학업 성취율 40%를 도달하지 못하면 미수되니까 대충대충 할 생각은 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시나 정시 같은 대입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8년 대입부터 새롭게 개편되고 그 전까지는 현재 대입이 유지된다고 해. 그 발표는 2024년. 대입 제도가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바뀌길 기대해보자.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어떤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지 알려줄게. 우선 내년 2022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으로 확대될 거야. 특히 부산과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대구, 경북, 제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이렇게 점차 비율을 늘려서 2023년에는 95%, 2024년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바뀐다고 해. 아까 평가 이야기할 때 학업 성취율 40%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수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야. 2022년까지는 기존대로 수업 일수만 채우면 과목 이수를 인정받는 단위제를 그대로 이어가고 2023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시행하고 미이수를 하지 않도록 보충과정을 운영한다고 해. 2025년부터는 전 과목에 대한 미이수제를 도입한다니 그때부터 진짜 실전인 거지.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반 친구들과 공통 수업을 듣고 선택 과목만 같은 수업을 신청한 친구들끼리 듣게 될 예정이야. 물론 제도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라 학교도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수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각 수업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도 필요하겠지. 또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적정량 이상의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 어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시행될지 조금은 감이 왔어?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큰 획을 그을 변화니까 모두 관심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고교학점제 총정리는 여기서 끝!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Thank you.